My husband? 네? 철요일은 나흘 뒤에 옵니다. 가시. 자, 노래는 끝. 이번 주 철인 왕 화나요? 아직 결방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혹여 있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뒤에 이제 빈센조라는 또 좋은 작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보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분은 아시겠죠? 이런 색깔의 편지 팬레터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뭐 이런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조금 마지막 뭐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다들 모두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등수가 몇 등이고 그리고 재산이 얼마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재산이 될 수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영원하길 바라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This too shall pass away'라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집착해서 마음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쵸?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걸 멀리하고 뭐 포기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뭔가를 채워줄 수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어. 근데 나도 아직 그 감각을 다 모르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가지고 났을 때 내가 간절히 원하던 위치에서 바라본 그것과 그것을 취하고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다른 것 같아.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더 소중해 보이지 않다거나 제일 처음 옷집에서 좋은 옷, 예쁜 옷을 보고 골랐지만 어느 순간에 옷장에 박혀있는 것처럼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좋은 대학을 가고 대학에 다닐 때는 좋은 직장에 가는 게 목표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것들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게 힘든 건 알아요. 저도 뭐 그런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매 순간 좀 노력해야죠. 더 훌륭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원하는 뭔가 있을 거예요. 자, 어느새 14,000명에서 9,000명이 됐습니다. 아주 제 방송 실력이 형편이 없나 봐요. 형편이 없어. 아주 진행 실력이 이런 거 보면 MC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뿅. 바이. 짜잔.